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초점이 됐던 것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70년 동안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 1990년 이후에 구소련의 공산 정권이 붕괴를 하면서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지시하에 북한의 김일성이 먼저 계획적으로 남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먼저 총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밝혀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총을 쏘고 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은 이제 밝히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들은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틀 속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봤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냉전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두 강대국이 전쟁을 벌인 것인데 그 두 강대국이 전쟁을 벌이면 세계가 다 멸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리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서 한국전쟁의 발발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직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분단이 됐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분할 점령이 된 나라는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럽에 두 나라가 있었고 아시아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저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럽의 케이스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범국가니까 당연히 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로서 분할 점령이 되고 나라가 나뉘는 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범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전범국가로 아시아에서 분할 점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분할 점령이라는 게 완전한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이 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분할 점령된 거는 맞습니다. 38선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분할 점령을 했던 선은 38선이고요. 지금의 분단선은 군사분계선입니다. 저희가 휴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는 없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38선과 군사분계선, 휴전선은 사실은 다른 위치에 거져 있습니다. 새로 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 38선을 엄밀히 얘기해서 분단을 확정지은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반명령 1호 때 그었던 저 선들은 적의 분단선으로 확정된 선이 아니고요. 굉장히 임시적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어졌던 선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단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미국과 소련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분할되었던 선 자체가 분단선으로 그대로 굳어버린 게 유럽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이 분할선들이 분단선으로 그대로 고착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신탁통치안에 대한 논란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탁통치안이라는 게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에서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전후에 몇 개 지역의 처리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네 개 조항의 결정안을 내게 됩니다. 이 결정안이 12월 말에 저기 보시면 한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소련이 이거를 구실로 해가지고 38선을 분할 점령을 하고 반면에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이 보도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원래 신탁 통치안을 얘기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신탁 통치안을 반대했던 건 소련이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일본같이 또 독일같이 아주 중요한 지역들은 미국이 혼자서 단독으로 점령을 합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혼자 점령을 하기보다는 소련하고 같이 또는 소련 외에 영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같이 통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1943년에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약 2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반면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반도 자체가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훨씬 더 강했어요. 이거 우리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국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싸웠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들이 독립이 됐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새로 정권을 잡을 거냐라고 하면 과거에 식민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힘이 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우리가 한반도를 꼭 분할하지 않고 점령하지 않고 우리가 꼭 신탁 통치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어차피 한반도에는 소련의 유리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 지역에서의 전후의 재건을 위해서는 한반도 같은 데에다가 소련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그냥 놔두자라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놔두면 과연 한반도에서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정권이 나올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모스크바 삼상협정에서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 한국 문제에 대한 결정을 보면 소련의 안과 미국의 안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항과 2항에서는 소련의 안에 받아들여져가지고 한국 사람들로서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건 이제 상해 임시정부하고 다르게 지금 남북이 38선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남쪽에 미군정이 있고 북쪽에는 소련의 민사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외국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대표들로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게 이제 1항과 2항입니다. 3항에 가서 그 만든 임시정부가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중국과 의논을 해서 향후에 신탁 통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자. 이게 이제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주장을 했던 신탁 통치안과 소련이 주장을 했던 조선인들한테 다 맡기고 우린 나가자라는 방안이 적절하게 이 조선에 대한 결정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모스크바 삼상협정에서의 삼상결정에서의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안은 사실은 신탁통치안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통치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가 다 신탁통치안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신탁통치안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또 소련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팩트 체크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 이게 정말 팩트가 맞느냐, 누가 주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팩트 체크라는 게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신문의 이 발행 부수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신문을 볼 수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고 또 문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게 낫다 그러더라 라는 게 그냥 막 퍼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2월이 됐는데 4개월 만에 무슨 신탁통치를 또 받는다고? 우리 또 식민지 하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입니다. 우리 신탁통치 반대한다, 우리가 왜 또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아 이게 신탁통치 아니 아니다, 정확히 보면 이 안에 신탁통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들로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 임시정부가 영국, 소련, 미국, 중국과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걸 지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찬반탁 운동 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찬탁 운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지지 진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름이 기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제 찬탁 운동 진영이라고 붙이고, 한쪽은 신탁 통치 반대하니까 이제 반탁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찬탁 운동과 반탁 운동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외부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됐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의 정부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찬반탁 운동이고요. 저는 바로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후에 분단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년 이후에 분할 점령이 되었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독일이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한국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 중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개 나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연합군들이 처분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엄청나게 크고 유럽 전체를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의해서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분할이 되고 분단이 됐고요. 통일이 될 때도 독일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했지만 사실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와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사실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할 점령이라는 것도 일반 명령 1호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분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결국은 분단을 확정짓고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짜 뉴스가 진짜 사실이 아님을 몰랐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내용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46년 초죠. 1월 달에 당시에 주요 4개 정당, 가장 중요한 4개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4당 회합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이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고요. 두 번째 있는 분이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계신 분이 김성수라고 해서 한국민주당을 만든 분이고요. 사실 고려대학을 만든 고려대를 이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이제 안재홍이라고 해서 국민당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분은 당시에 좌파를 가장 대표하는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두 분이었고, 왼쪽에 두 분은 우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한국민주당과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대표들 넷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요. 합의 내용이 뭐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신탁통치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결정을 환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합의고요. 두 번째는 테러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반탁운동 시작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진우라고 하는 지도자가 암살당합니다. 소문이 나요. 송진우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찬성을 해서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때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말 잘못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는 당시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결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거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 합의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합의가 깨져요. 특히 조선공산당의 강경파들하고 우익 쪽의 강경파들은 이렇게 좌와 우가 합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익 쪽은 반탁운동에 강하게 시작을 하고 좌익 쪽은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소련의 문제입니다. 당시 북쪽에 있었던 소련은 남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모스크바 삼상협정에 대해서 반탁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라. 너네는 절대로 삼상협정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는 없어졌는데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요 1936년까지 모스크바에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공산당들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1936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그 유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이 소련을 따르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지시가 내려오니까 아, 그거 따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우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익들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우익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보이는 사실은 뭐 김성수나 안재홍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온건한 우익들이에요. 같이 뭐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극단적인 우익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반탁운동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안을 깨버리고 각자가 반탁운동 삼상회의 결정 지지 운동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3.1절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되고요. 8.15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되고 한쪽은 남산에서 하고 한쪽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고 이랬다가 끝나면 행진을 하다 만나가지고 싸움이 붙고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가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1947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냉전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맞물렸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시각이겠지만 다른 나라 케이스만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분할 점령이 됐다가 1956년에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1956년이라고 하는 55년, 56년 이 시기는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적인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달을 때예요.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소련이 거기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을 짓밟아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는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해서 소련이 니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소련에다가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냉전이 굉장히 극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1950년대인데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부적으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대립보다는 우리가
하나된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라는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